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서 중국의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 이제 키워드 자체를 좀 심화되는 광물자원 민족주의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아, 앞서서도 제가 오프닝 때 장군 멍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우선 좀 자세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 움직임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물 자원주의라는 것이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20세기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석유 자원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동 같은 경우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통제를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중동에서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광물 자원에 직접 투자, 쉽게 말해서 이제 원유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셰일가스라는 대체제를 이제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세기를 지나면서 21세기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사례가 부각된 것이 광물 자원 민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사례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7월 3일이었습니다. 그 중국 상무부에서 8월부터는 이제 핵심 광물인 갈륨과 이제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정했던 핵심 광물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수출이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광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뭐 한두의 일은 아니었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미중 무역 분쟁이 이런 중국에서 광물 수출을 막음으로써 광물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조금 더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뭐 이렇게 뭐 갈륨, 게르마늄 이런 것보다는 히토류라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광물까지 통제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흑연입니다. 흑연을 이제 10월 20일에 흑연과 관련해서 이제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12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흑연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막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들에 대비했을 때는 그 희귀도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지배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흑연을 공급하는 것은 더 쉽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중요한 건 이거죠. 흑연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응급제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갈륨이나 이제 뭐 게르마늄만큼이나 결국은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생산국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2차 늘어나는 전기차 생산량에 맞추어서 필요한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통제가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시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희귀 광물, 이 광물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정도의 분위기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재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어떠한 뜻들이 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발발을 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본다면 미국의 관세가 인상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심화되었다라는 것이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약간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와 자본재 간의 갈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본재라고 하니까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중국에서는 광물 자원과 같은 미국에 필요한 물건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통제를 함으로써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함으로써 이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이야기를 한다라면 관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양쪽에서 서로 핵심 자원에 대한 목표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패권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희귀 광물 자원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해당 물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중국과 미국을 떠나서 그 이제 전쟁의 유탄, 파편을 그 주변 국가들까지 광물 자원이나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들까지도 맞게 된다는 점까지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조금 생각, 역발상도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기존에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 있었던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고래싸움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은 새우가 먼저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런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기 위한 고래들의 경쟁.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게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흐름 체크해 볼 텐데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우차이나를 통해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자재 상승과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밸류체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똑같은 논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상사주라고 부르죠. 광물 민족주의가 시작됐을 때는요. 상사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당연히 광물 자원에 대한 가치가 귀해지기 때문에 그 광물 자원을 미리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광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전 계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마진을 좀 크게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여태 그거였잖아요. 중국의 이제 흑연 수출이 통제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지난 5월에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회사랑 했거든요. 호주계 광업회사인 블록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의 이제 자회사 중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와 공급을 맺었습니다. 제가 되게 이 계약 자체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용 흑연을 이미 5월에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흑연과 관련한 중국의 이제 수출 통제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 교란 때문에 그 수출과 관련해 흑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미리 선제적으로 계약을 지난 5월에 체결을 해서 싼 값에 저렴한 가격에 흑연을 이제 확보해놓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가 이런 흐름일 때는 상사주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의 의견이었습니다.